따뜻해지면 이제 졸음이 슬며시 오기 시작합니다. 지목을 보세요. 지목. 지목은 오늘 기출지문 나눠드린 것도 보시다시피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실은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줄여서 실었는데 그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아까 구분해서 등록했다고 했어요. 245페이지 보면 지목을 이건 이제 토지를 구분해서 등록한 목록이다. 지목. 그래서 주된 용도를 가지고 주된 용도를 가지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지목 설정의 기준 원칙이 뭐냐?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 말을 기억해야 되겠고. 자, 용도에 따라 구분했는데 지목은 법에 의해서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해서 등록해 놨습니다. 28개.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된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용지란 말 붙은 게 9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주유소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이렇게 용지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것이 다 붙이면 안 돼. 주차장 해야 되는데 주차장 용지 하면 또 틀려요. 공원 했는데 공원 용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용어를 조심해 하셔야 되고 아예 없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해마다 출제위원이 뭐 산업용지, 항만용지, 농지 이런 지목 자체가 없어. 그냥 출제 막 만들어 넣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나 보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 28개 지목 정도는 구별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목은 뒤에 보면 표기 방법에서 공부하겠지만 도표로 정리된 게 예를 들어 254페이지 보면 28개의 지목이 나오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제목을 최소한 3번 이상 쓰면서 이런 지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있는 것도 모른다. 이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주의에 따라 28개를 쓰되 여기서 지목 설정 원칙이 있다. 지목을 부여할 때 지목 설정의 원칙, 일정 원칙에 따라서 부여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28개 나눴지만 임의대로는 게 아니라 첫째 일필일목, 일필지만 지목은 하나씩 이걸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것은 지목 설정 원칙은 여러분 책에서는 자 245페이지에 설명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 주지목 추정 내 주용도 추정 이것은 용도가 수평적으로 경합이 생겼을 때, 즉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면 평면적, 수평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용도 경합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이걸 주지목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영속성, 이걸 다른 말로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그 전페이지 가면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나와요. 이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관계 법령의 목적, 즉 개별 법의 목적에 토지 용도가 제한, 구속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각 법의 1조와 2법의 목적인데 이 관계 법령의 목적에 의해서 토지 용도는 결정되기 때문에 지상에 건물 등이 없어도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 조성공사 준공이 됐다면 지목은 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을 말하고 이네 가지는 실정법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설로 용도 경중의 원칙이나 용도 경중의 원칙 학설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들도 학설로 언급이 됩니다. 15회 때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용도 경중의 원칙이란 것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중환 용도를 따라간다. 등록 선의 원칙은 시간적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지목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사용 이런 정도로 알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 등을 지목 설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지목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그 뒤쪽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표기는 집원과 달리 지목은 대장에 등록할 때 하고 도면에 등록할 때 다르더라. 대장은 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하고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말합니다.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정식 명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 용지다 그러면 그대로 다섯 글자를 다 쓰면 주유소 용지. 그런데 도면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약식으로 줄여서 부호만 써야 된다. 부호. 부호를 쓸 때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첫 글자를 따다 써라. 이거 두 문자. 첫 글자 따 쓰는 게 24개나 돼요. 근데 첫 글자를 따 쓰니까 겹치거나 혼란이 생긴다. 두 번째 글자 차문자. 둘째 글자를 따 쓰는 게 있다. 이걸 4개. 28개 중에서 24개가 첫 글자고 4개가 두 번째 글자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차문자에서 4개 정도는 암기하자. 작년엔 좀 어렵게 나왔지 박스형으로 고르라. 전에는 한 지문 하나씩 들어갔지만 그래서 여기에 천원 차장을 기억하라 해서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을 주세요라고 하네. 천원 차장. 자, 천을 뭐라고 하냐면 하천. 하천 두 번째 글자를 땄다는 거야. 이것은 학교용지 때문에 혼란이 여지가 있어서 학교용지가 학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유원지는 원입니다. 이것은 유지가 유를 쓰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는 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장. 이것은 주유수용지가 주를 쓰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장은 공장용지다. 공장용지는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그래서 천원차장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 천원차장 천 하천 동그라미 원 유원지 동그라미 차 주차장 동그라미 장 공장용지 이렇게 네 갈 옆에다 써놓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이런 얘기.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천원차장 이렇게만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섞여 나오면 옆에다 내 머리 믿지 말고 왜냐면 잘못하면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옆에다 써놓고 요걸 빼놓고 나머진 다 첫 글자이므로 박스형 문제 나오면 요게 있는가 먼저 살펴봐. 그래서 요게 하천이다. 아 이건 천이네. 근데 하루 나왔으면 틀린 거고 만약 공장용지다 그러면 이걸 장으로 써야 되는데 공으로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천원차장을 먼저 써놓고 요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첫 글자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표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목 표기를 봤고요. 구체적인 지목이 이제 28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의하기 굉장히 많은데 특히 단서를 여러분 특히 주의하라 그래서 구체적 지목을 보면 28가지 지목이 어떤 구조냐면 항상 이렇게 본문이 있어. 본문. 이어 이런 것은 전이다. 이런 것은 답이다. 이렇게 쓰고 여기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 단서. 단서가 거의 절반. 13개가 단서에 붙어 있어요. 그럼 단서가 대부분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본문에선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요걸 다 체크해 둬야 되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반드시 시험 문제예요. 단서. 단서란 다만 이러이러한 건 제외시킨다. 이런 말이 붙은 건 다 단서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단서가 붙어 있는 다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고 안고가 없어 다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돼. 28개 국어 하천 뭐 묘지 안 내는 게 없어 다 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중요한 게 이거만 봐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28개를 다 읽어봐야 돼. 자 그래서 전답 하면 핵심적으로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전답은 뭐가 없어. 이건 단서는 없어. 근데 이 본문 내용 중에 전답 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이게 경작 방식의 차이가 나죠. 일정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 같아. 일정한 작물을 뭐 한다? 재배를 해야 돼. 재배. 따라서 재배와 반대말이 자생이라 했지. 자생. 자생하는 건 제외시킵니다. 전에서 언급된 게 뭔가 잘 보세요. 전 저는 곡물이나 곡물 그다음에 원예작물. 원예작물 그다음에 여긴 과수류를 제외한다라고 표현해서 근데 작년같이 과수류 포함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원예작물. 원예작물.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그 다음에 여기 약초, 뽕나무, 당나무. 당나무 종이 만드는 거 말합니다. 나무 껍질 벗기 종이 만들 쓰는 거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 등의 식용을 재배하는 곳. 이게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순,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죽순 재배하는 것도 역시 뭐로 간다? 전으로 간다. 그런데 중림진 임야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죽순 재배지 이건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렇게 언급됐을 때 여러분 곡물 요것만 얘기하면 금방 아는데 중간을 잘라냅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어디냐 이렇게 나가면 갑자기 묘목 관상수를 어디서 봤나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공부한 거 알아. 곡물 등을 재배했다고 금방 아는데 요건 다 아니까 빼. 일부러 빼고 묘목 관상수 이렇게 딱 잘라낸다든가. 또 여기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여기다 과수료 포함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 조금씩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알아두라. 그 다음에 답이라는 것은 논을 말하는데 이게 답 물을 상식적 이용해서 여기 벼 연근을 말합니다. 연근 그 연꽃 밑에 뿌리가 있어. 연근 재배하는 연.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골 벼 연미왕 이걸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기 때문에 이거 재배한다는 말 이거 자생은 한번 다 틀려요. 연이나 왕골이 자생한다.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럼 이건 또 유지로 간단 말이에요. 유지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면 자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죽순 재배지. 그 다음에 답은 벼, 연미왕 재배. 그 다음에 과수원의 핵심은 과수류 집단 재배지인데 과수류는 예시에 불과하고 과수원부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진 제외한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주거용. 주거용 이거 단서가 딱 이거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거는 과수원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는 건 뭐야? 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대가 제외시켜 대가 되는 건 세 가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지금 여기 요거 과수원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과수원, 그 밑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가지에만 예외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 부지를 제외시켜서 대가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실정법상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목장용지에서는 거의 첫 번째 초지 문제, 목초지를 말하죠. 두 번째 가축을 사육한 축사할 때 가축의 범위가 문제되고. 그다음 거기 단서 다만 세 번째 주 주거용 건축부진 대로한다. 조금 방금 얘기했죠. 요 세 가지. 그래서 더 한 페이지 넘겨보면 가축의 범위가 많이 언급됐는데 이런 축산법 2조에 나열된 가축에 관련된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축처럼 보이는 건 시험 문제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시행 규칙에 나오는 매출이 꿀벌은 한번 나왔어. 매출이 꿀벌 사육한 부지가 무엇이냐 15회 때 매출이 꿀벌은 가축처럼 이런 꿀벌이 가축일까 하니까 물어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글쎄 가축이냐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럼 출제해. 근데 소, 말, 양, 돼지가 가축이냐 그거 가축이지 그럼 시험 문제 안 내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할 때 이건 가축을 생각하겠다 그러면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보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상용 조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이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관상용 조류도 있고 기타 지렁이까지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지렁이를 사육한다. 여러분이 이 가축을 사육한다 해서 가축 이저 우리가 식물은 어디 재배 이렇게 식물은 재배한다고 재배한다고 하지만 가축은 재배하는 게 뭐 아니라 뭐라고 이건 동물은 사육에 대해 사육의 반대말이 뭐냐 이게 야생에서 자기가 그냥 크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사육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야생 예를 들어서 소를 사육했다고 이제 소를 야생에서 그냥 크고 있다. 토끼가 야생에 크고 있어. 그럼 무주물이지. 선점 민법 시간에 배웠죠? 토끼는 무주물이니까 선점 무주물 선점 선점한 사람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 동물에 대해서는 사육이냐 아니냐 요 말을 주의해야 돼. 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가꾼 저기 기르는 걸 사육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가축의 범위 여기 초지 및 이 가축을 사육하는 범위인데 이 가축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 거기 나열된 일곱까지 암기해야 돼. 임야 임야 속에 들어간 거 보면 이렇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주감자, 모습황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약 황무지가 뭐냐면 잡종지 안에 임야라고 했잖아. 모래땅이 하천이 하나 보다 임야라고 하잖아.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일곱까지 어디? 임야에 들어가서. 그럼 아까 얘기했죠? 중림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임야인데 아까 죽순을 재배했어. 그럼 뭐라고? 전, 전이다. 이런 말들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천지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단서가 붙어 있는 걸 주의해야 돼. 광천지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면 광천지지만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다 이 말이 나오면 광천지에서 제외, 운송한다 이 말이 나오면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단서 주의하란 말이에요. 염전도 소금을 채취한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일제염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단서, 다만 천일제염 방식이 아닌 동력을 이용하면 제외, 요 말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다음 대, 건축물 부지인데 용도가 요 본문 중에 건축물 용도가 뭐냐? 여기 주거용, 사무용, 점포 같은 영업용,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주사점, 박흥미 기억해야 돼요. 요것은 대, 주사점, 박흥미,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여기 건축물 부지 중에 거기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아까 얘기한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장용지는 제조업이 핵심인데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안에 있는 각종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 다 공장용지가 되는데 제조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자, 뭐까지 제조업으로 보냐면 미국 처리장, 여기는 없지만 미국 처리장, 미국 처리장이 뭐예요? 곡물 도정하는 시설 있죠? 이것도 제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처리장 부지도 공장용지로 한다는 지리해식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뒤에 아마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어디쯤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냐면 254페이지 이하에 가면 거기 지리해식 내용 몇 가지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요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 뒤에 있는 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이거는 요 원칙에 없는 거지만 또 단서나 이런 것도 모아서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 기출된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를 보시면 이거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 여기 한자를 뺐으니까 이 교사라는 거 어디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어떤 분이 항의를 해 저한테 왜 교사는 빼냐 어쩌냐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교사라는 거야. 근데 학교 교사 할 때 이 교사라는 것은 티처란 얘기 아니고 요 스승사자 쓴 게 아니야. 이건 학교 건물 집사자야. 학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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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야. 학교 울타리 하도 이해력이 그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학교 선생이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학교 울타리 시설 구역이 있다. 이 안에 이렇게 교사 건물도 있고 체육장 운동장도 있고 여기 체육관도 있고 사택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시설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교사 이런 것들은 다 학교용지다. 근데 학교 시설로 떨어진 곳에 이 떨어진 곳에 있는 실습지라든가 사택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했더니 이 말 뜻을 이해 못하고 나한테 항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건 선생은 나가라 소리 안 했는데 왜 선생은 나가라 했냐고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마리가 들려. 그럼 머릿속에서 교사
떨어진 거 나가라. 이렇게 자기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그럼 무슨 증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저 그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하다가 저녁 때쯤 와서 하루 종일 고민해서 기분 나빠서 항의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긴데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난 그런 말 한 적이 제가 아무 생각도 없다. 동영상 봐라. 했더니 요거밖에 없어. 학교 교사인데 여기 이제 여기 이런 건 한자가 없으니까 이게 스승사자를 쓴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학교 건물 교사 이 떨어진 것은 제외시킨다 이 말만 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가라앉혀라. 사람 마음 달래기 힘들어 요새. 세상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정신세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선생님이 왜 할 일 없이 학생들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저희들은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공부는 반복학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나 이렇게 어렸을 때 누가 얘기하면 다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기억이 남아요. 어렸을 때. 근데 2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꾸 뇌세포가 없어져 죽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자꾸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기억력이 없어져. 근데 이해력은 있다겠어. 근데 이 중개사 시험은 암기를 잘하면 좋지만 암기 못해도 이해만 하면 60점 다 나온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들으면 생각이 잘 안 나. 지나고 나면 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일반적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 주면 누가 쫓아오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나를 찍어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자꾸 항의합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을 해도 트집 잡고 그러면 뭐라고 열심히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없다고 한 건데 그것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 당신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하도 한 6, 7년, 이제 그건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나온 거야. 그분들도 전에 보면 나이가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편집증 비슷한 증상이 있잖아요. 뭐 하나를 딱 하면 그거를 계속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셨는데 막 줄줄줄 암기하는 목록이 있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암기하는지 참 대단한데 뭐 새로운 걸 얘기하면 또 받아들이진 못해. 근데 자기가 딱 귀에 뭐가 딱 들은 단어가 있으면 그건 딱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 한두 개를 딱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연세. 이러면 아 연세 나 나이 들었지. 기억력. 아 나를 찍어서 얘기했네. 제가 왜 나를 비난하지?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나 요거는 최근에 내가 지금 아까 요거는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아 엊그저께 비오는 날 그 비오는 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이 특히 비오는 날 항의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오전에 강의 낮에 일 보다가 저녁 때쯤 갔는데 낮에 또 고민하고 쫓아왔어. 그래서 아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항의할 일이 있다. 뭐 선생님 자격도 없는 분이 선생님한테 막 떠드는 거죠. 아 무슨 얘기냐 들어보자 했더니 왜 교사를 나가라고 했느냐. 난 누가 교사인지도 모르고 나가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헌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설사 있어도 왜 나 학생을 가급적 들어다 빨리 좀 데리고 와서 공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겠냐.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교사 여기. 그래서 요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비도 오는데다 어제 그저께죠. 그래서 아 이런 말 얘기하면 전체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책을 보다가 무슨 말만 들어놓은 것 중에 한두 마리 교사 제외 이 말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설사 교사라면 그렇게 어떻게 애들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사람이 대화라거나 강의 이러면 내용을 전달해 주잖아.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 단어에 집착하는 그런 습벽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요즘이 굉장히 어려워. 사람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개사 되신 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딱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 물건 찾아줘. 그래서 이렇게 제 주관에 의해서 막 떠드는데도 다 아, 저 사람 성향을 보니까 아 이런 걸 찾는구나. 그래서 딱딱 봐가지고 그 사람 비율을 딱 맞춰줘가지고 계약을 시키는데 그걸 잘해야 업무를 잘합니다. 어디 이렇게 엉뚱한데 지엽적인데 매달리면 일을 잘 못하거든.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어렵다는 소리를 잠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학교용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떨어진 건 제외시킨다 해서 선생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외시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주차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목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이거 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거 밑줄 치고 특히 이런 대도시에는 도심에 주차 전용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그 지목이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1층은 주차 전용 건축물 짓더라도 1층의 일부는 상가로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데를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차장이 없어 영업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자리는 좋은데 주차장에 앉아 못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많아. 근데 주차 전용 건축물 밑에 있는 상가 같으면 우리 건물 오면 항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러다 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거 차가 주차해 있는데 지목이 자 첫째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주차장 용지라는 말 붙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차장이야 이거는 여기서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 단어 제외시키는 거 네 가지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주차장이 아니다 차가 주차장이 주차에서도 노상주차장 도로에 불과하겠죠. 부설주차장 주된 지목에 포함시키는데 다만 이 부설주차장은 예외가 또 하나 있어. 제외된 예외의 예외. 그러니까 다시 주차장이 된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주차장법 19조 4항에 따라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의 인근에 임하여 인근이라는 건 독립적 떨어진 곳에 독립된 부설주차장 이 부설 주차장은 예외에서 제외시킨다. 다시 이건 지목이 주차장이다. 이런 얘기. 주차장이다. 지목이 주차장이다.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이 얘기예요. 요 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용지도 단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주유소용지가 어디에 이런 석유나 석유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위한 시설 갖춘 시설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단서 보면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소용시설 부지는 제외시켜라 이것은 공장용지가 된다 이 단서가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창고용지 여기 말이 안 들어갔지만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독립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독립적인 요 말이 있어요. 독립. 독립적 보관시설물에 독립적 보관시설물에 대한 요 말 빠져있네. 독립적. 독립적. 그래서 이거는 물류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물류창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날 같으면 각종 물류창고 있죠.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창고용지야. 어디에 종속된 딸려 있다 그러면 이건 창고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독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단서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시킨다. 아파트 안에 통로는 대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는 것이고 본문 중에 보행과 차량 운행이 두 가지 밑줄 치고 그다음에 제외시키는 것 중 저기 거기 도로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휴게소 부지를 주의해야 돼. 휴게소. 왜 그러냐면 요 휴게소 부지는 이게 고속도로에 있느냐 국도나 지방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고속도로에 있으면 이것은 도로. 그냥 도로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이건 대가 돼. 자 휴게소 부지가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요.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는 대다. 요 두 가지 구별해서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철도용지 개념 그 궤도라는 거 레일 이게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 각종의 용산역사나 서울역사에 가보면 그 큰 빌딩이 있어. 이게 철도용지입니까? 그럼 밑에 궤도가 있냐를 봐야 돼. 레일이 깔려 있음 보다 철도용지야. 궤도. 그리고 그 부속시설물은 다 철도용지로 간다는 것. 제 방은 뚝인데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 명칭만 바뀐 거예요. 즉, 자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방수제 물을 막는 거, 방조제 바닷물을 막는 거, 방파제 파도를 막는 거, 방사제 모래 막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막기 위한 뚝이냐에 따라 이름만 바뀐 거니까 지목은 제 방이란 지목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천과 국어도 좀 이제 최근에 다 나왔어요. 하천. 자, 하천 국어의 차이점. 하천은 이건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 그런데 하천이 자연수들 규모가 큰 걸 말하고 하천이 자연의 유수라는 말 썼는데 규모가 소규모 이러면 국어로 가야 돼요. 요 자연의 유수라는 말 뒤에 소규모 그러면 국어. 국어는 인공적 수로라. 인공적인 수로. 요 말 이외에 자연의 유수가 나오는데 소규모란 말이 붙어 있으면 국어로 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천에는 뚝 있다. 이건 방수제 같은 것은 이제 제방이란 별도의 지목을 만들 수 있지만 국어에 뚝이 있다. 그럼 이건 제방이 아니라 그냥 국어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지는 말했죠. 유지는 물이 고여 있거나 그런 시설들 말하는데 연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는 토지, 자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즉 연 왕골 자생 나오면 유지를 생각해야 돼. 아까 연 왕골을 재배하면 답이었지만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의 핵심이야. 해상은 아니다라는 거. 육상인 해상. 자 해상이라는 말씀은 이건 지적에서 취급한 토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육상의 이 말은 양어 육상의. 그리고 이 양어장 같은 게 2002년부터 즉 2001년 개정되면서 자 24개에서 최근 28개 넘어간 게 2002년부터 넘어갔는데 이때 추가된 게 4개가 바로 이거예요. 요새 주차장 잡종제 떨어져 나온 것이고 주유소용지 그다음에 창고용지 이게 오늘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잡종지에서 세 분에 나왔어. 잡종지에서 그 다음에 이 양어장 이것은 유지에서 세 분에서 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어장 육상에서 해야 된다. 해상이 아니라 해상이라는 건 가두리 양식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취수, 저수, 도수, 송수, 배수 특히 송수시설 수도용지지만 송유시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잡종지로 갑니다. 송수시설만 들어가 있어요. 송유시설 잡종지.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 끝에 보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 공원이 되지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공원에서 공원이 아닌 거 뭐가 있냐면 자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 공원이다 지목은 공원이다 라고 했지만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됐지만 공원이 아닌 거 묘지공원 이건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계룡산 이런 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이건 대부분 임야가 대부분이겠지만 임야가 아닌 것도 있겠죠. 자 묘지공원과 이거 두 가지는 공원이 아니다. 묘지 이런 건 대부분 임야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두 가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에서 거기에 나열된 거 본문에 나열된 거 보세요. 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 승마, 경륜장. 그래서 이 본문 채용용지 본문에 나열된 것 중에서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골프장. 거기서 보면 채용용지 나열된 것 쭉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왔어? 골프장 있었죠? 골프장, 그 다음에 경륜장, 그 다음에 야구장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 저기 승마장, 승마장 주의 승마장, 자 승마장과 경마장 이 두 가지 구별을 하겠어요. 승마장은 여기 채용용지에 들어가 있어요. 채용용지에. 그런데 이 경마장 그 밑에 하면 유원지에 들어갑니다. 유원지. 그래서 자 승마 경마 어떻게 차르냐 물어보면 승마는 우리가 말 타는 게 운동이지만 경마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놀러 간 겁니다. 여기서 기수만 운동하고 있지? 그것도 운동도 아니야. 걔들은 그냥 직업이 그렇게 타는 거니까.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채용용지.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에서도 그 단서, 영속성과 독립성 이게 기준인데 이게 미흡하면 채용용지 아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 도장 이 중에서 골프 연습장을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춰서 만들었다면 채용용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수 흘러간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살림한 여행장 즉 이렇게 제휴시키는 것 중에 유수를 이용한 자 요트장 카누장 살림한 야영장 이런 건 다 빼라 제휴시키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원지도 자 위락이나 휴양지에 적합한 시설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 나열된 것 보세요. 여기 동물원 유원지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는 곳 자 이렇게 유원지에 나열된 거 중에서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아까 경마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어린이 공원은 공원입니다 어린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동식 민경 낙거 선수 이렇게 막 기억해도 되고 나열된 것 중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용지에서는 자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위한 그 교회 사찰 향균 예시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어떤 게 여기 들어왔냐 사당부지도 종교 사당부지도 이건 일반 공중의 종교식을 거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것도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한다. 특정 후손들만 제사를 지내더라도 종교용지 즉 종교시설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사적지에서는 단서가 또 중요합니다. 문화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있으면 문화재 시설은 보호하게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만 문화재가 이 주된 지목이 뭐냐 봤을 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안에 문화재, 여기 안에 문화재 들어갔다. 그럼 이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재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주된 지목을 포함시켜 즉 주된 지목 즉 이 얘기는 양입이 된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단서에 보면 사적지에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제외.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묘지 아까 얘기했듯이 묘지 공원 문제하고 묘지 관리 위한 건축물 부진 대가 된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잡종지에서는 거기에 나열된 것들이 꽤 많은데 잡종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면 자 잡종지에 있는 것은 자 이렇게 그 단서가 영속성을 질 얘기하는 단서 보면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 이번에 원상의 복조건 밑줄 치고 원상의 복조건 이걸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일시적인 용도 변경 지목을 안 바꾼다 한 거 있죠?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나 흙을 파는 곳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원상의 복조건이 아니라면 자 저기 흙을 파는 걸 채토장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돌을 캐내는 것. 그다음에 어디 보면 자 시류에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같은 거 시류에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그다음 갈대밭 그다음에 야외 시장 비행장 마을의 공동 우물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이렇게 이런 것들 거기 언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수신소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까지 자 보면은 변전소 송수신소 그다음에 송유시설 아까 송수시설은 수도용지만 여기 송유시설 어디에 들어갔다 잡종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그다음에 쓰레기 오물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 쓰레기 오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 다 잡종지. 그래서 자 채토장, 채석장, 시류에 물건 쌓아둔 야적장, 갈대밭, 그다음에 야외 시장, 비행장, 마을의 공동물 변전소, 송수신소, 그 다음에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런 것들은 잡종지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요 조문 내용만 일단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출제된 것 중에서는 특히 이 잡종지에 관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죠. 253페이지 공군 비행장 내 골프 연습장이 뭐냐. 이때 공군 비행장이 잡종지에 있으니까 주지목 추종에 따라 잡종지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10번에 나왔던 콩나물 재배사 부지가 뭐냐? 뜬금없이 콩나물 재배한다는 거야. 그거는 27가지 어디도 들어가는 게 생각이 안 나지? 잡종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콩나물 재배사 부지. 그다음에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소 부지가 뭐냐?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소 부지는 주유성지도 아니고 뭐다? 잡종지. 이런 식으로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개 지목에 어디도 넣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잡종지 일단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27개 지목을 봤는데 제가 얘기한 그런 포인트에 중점을 두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펴보세요. 지목 구분 옳은 걸 찾아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축산업 낙농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그 토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인가? 자, 초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는 목장용지지만 아까 뭐라 했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제외시킨다. 이거 세 가지 암기하라겠지? 묘목과 묘지나 목장용지 과수원에 있는 거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돼. 묘지 안에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돼. 이 세 가지만 양입의 제한에 해당되고 나머지 다 양입돼 버려요. 그래서 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가지를 특히 주의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다 직접 연결해서 목장용지인데 거기다 주거용 건축물까지 포함시켰잖아. 단서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다음 2번 보세요.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라 하겠지? 독립적으로 창고 용지라 하겠지. 대가 아니고. 그다음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 부지 그리고 그 안에 의류나 체육 시설 전부 다 공장 용지로 한다 했고요. 맞고.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밀이나 왕골 등 식물 주로 재배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이라겠지.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 그다음 용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그럼 어디로 간다? 구거라겠지. 구거. 구거. 그래서 이러한 지목에 대해서 단서라든가 본문 내용 중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목은 특히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기출 지문 나눠진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지목 관련 문제예요. 그거를 꼭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조금 쉬었다가 경계 면적을 보겠습니다.